예,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매년 5월 23일이면 노란 넥타이를 메고 봉화에 갔는데,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이 시대에 참 방송인이다 보니까 오늘도 KBS 1TV 4시 방송, 생방송이 있어서 봉화를 못 내려가고 방금 방송을 마치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봉화에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를 추모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가셨지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의 정신은 봉화에서, 전국에서, 그리고 이곳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그분은 안 계시지만 또 다른 노무현이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노무현은 죽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펄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노무현이고 여러분들이 노무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무현을 결코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정신은 문재인 정신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피값으로 쌓아올린 금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노무현,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바톤을 이어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꿈꿨던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그런 자유롭고 평화로운 정의로운 국가, 그것은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또 다른 노무현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다른 노무현인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노무현의 심정으로 같이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쓰러지면 또 일어서고 떨어지면 또 도전했던 용기 있는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를 가장 좁혀지게 만든 낮은 대통령. 가치와 신념은 강철같이 굳건했지만 사람에게는 한없이 따사로웠던 그런 인간적인 사람 노무현 대통령.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노무현 정신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노무현의 정신, 노무현의 가치, 노무현의 철학은 더 큰 국민 통합의 바다 속으로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에 노무현과 함께 또 다른 노무현이 되어서 여러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많은 훌륭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저의 가슴을 때린 명언을 하나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중요하다. 그러나 역사의 눈높이는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임 시절 이러저러한 무도한 공격과 비판, 반대가 있었지만 끝까지 역사를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사와 민족, 조국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노무현의 정신을 실천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그곳에서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박수.